놓치면 안 되지. 아, 이게, 아, 손이 이걸로 핸드크림을 좀 발랐더니. 아닌지 시야. 바깥쪽으로. 네? 이쪽으로 휘어야 되는데. 아, 이렇게 휘어야 되는 거죠. 아, 반대로. 네. 이렇게 휘어야 되는 거죠? 네, 네, 네. 네. 어우, 힘이 왜 이렇게 모자라지? 요걸로 쏴보세요, 그러면. 요게 좀 약한 활이니까. 아, 그래요? 네. 저보다 더 뿌여볼까요, 그래서. 힘도 없고, 이제 잘 보이지도 않고, 여기서. 아, 아, 나쁘지 않네요. 진짜 여태까지 보는 화살 중에 제일 느리게 날아갔어요, 그쵸? 어, 나 폼을 쓰니 그러냐? 화살이 보여요. 너 피하겠다고 그러네. 화살이 보여. 얘끼 이 사람들아. 나도 땡기고 깜짝 놀랐어. 한참 이따 들어간다고. 깜짝 놀랐어. 되면은 이거 운인 거고요. 그래요? 운이라니까요, 운? 이게 아니, 뭐야? 두 번 만에 하시면 어떡해요? 역시 달인입니다. 아, 그래요? 와, 이게 뭐야? 전문가도 어려워한 국궁으로 과일 맞추기. 그렇다면 양궁은 어떨까요?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궁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친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. 첫 번째 미션, 양궁으로 멜론 맞히. 과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세 명의 선수 모두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. 두 번째 미션, 사과 맞히. 오, 정말 대단합니다. 전문가도 어렵다는 마지막 미션, 양궁으로 촛불 끄기.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명중입니다. 잡는 거 잘 잡고. 이번에는 양궁이 아닌 국궁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당기는데 여기를 잡고 놓을 때 손가락을 펴면 돼. 학생들이 가장 자신만만해하던 멜론 맞히기.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? 아,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. 아까와 같은 느낌들 맞나요? 국궁으로 바꾸고 나니 액을 못 춥니다. 그렇다면 국궁과 양궁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. 국궁 같은 경우에는 145m 표적지에 아무데나 맞출 수 있는 뭐 장거리 경기라고 볼 수 있으면, 양궁 같은 경우에는 30, 50, 70, 90 단거리 거리를 쏘는 정밀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각 거리마다 조준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고, 국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각이라 그래야 되나? 그 노련미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궁과 많은 차이가 있고 정밀함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. 국궁 한번 쏴보는 거 어때요? 조준하는 거랑요. 저희는 손할 때 이렇게 좀 가죽 같은 걸로 해서 있는데 이건 없어서 맞아서 좀 아파서 그게 좀 안 좋았어요. 양궁은요, 이렇게 당겼을 때요, 되게 뭐 그 부드러운 느낌인데요. 반대로 국궁은 되게 뭐 좀 거칠은 느낌이. 그냥 다 어려워요. 평범한 사람들 못할 것 같은데 김병만 아저씨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 1-25%? 한 70? 그래도 50%까지는 되지 않을까요? 김병만 아저씨 화이팅! 병만이의 국궁 연습 첫째 날. 이게 웬일입니까? 단 한 번도 못 맞히고 있습니다.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건데. 아, 진짜. 내가 그때 병만이 형 이걸 맞춰갔어 온 거 아니에요? 껍질 깎으려고. 심기일전하고 다시 연습 시작하는데요. 1단계 멜론 맞히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. 힘들다.